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오큘러스 퀘스트 2 짜잔. 제가 언제 보여드렸었죠? 10월?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좀 많이 바뀌었죠? 여튼 그 영상 이후로 별로 사용을 안 했었어요, 오큘러스 퀘스트를. 왜냐면 엘리트 스트랩이 안 왔어가지고, 엘리트 스트랩 오고 나서는 조금 쓰다 보니까 안면 압박이 좀 심해가지고, 그때 핏팩도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핏팩을 어떤 걸 바꿔봐도 안면 압박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다른 서드파티를 좀 사야겠다 싶어서 구매 준비하고 하다가 파츠도 다 오고 나서 실제로 많이 썼던 거는 1, 2, 3월 거의 매일 사용을 했었는데, 여튼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그때하고 달라진 점입니다. 왜냐면 이 오큘러스 퀘스트가 소프트웨어 패치를 생각보다 자주 했어요. 짜잘한 이런 패치 말고도 기능적으로 크게 확 달라질 만한 패치들도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10월달 그때 가장 처음 얘기했던 거,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72Hz가 기본이고 90Hz가 일부 앱들이랑 메인 화면 뭐 이런 데서만 한정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식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사들에서 90Hz를 지원하게 패치를 해주면 게임에 들어가서도 90Hz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물론 지원 안 하는 게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꽤나 많은 것들이 72Hz가 아니고 90Hz로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해가지고 120Hz를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4월이거든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만일에 120Hz가 제대로 지원이 되면은 기기 가성비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긴 해요. 왜냐면 120Hz를 지원하는 거 인덱스밖에 없죠? 물론 인덱스는 144Hz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디스플레이 발열 자체가 장난이 아니라서 게임을 오래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워요. M랩이라고 공식 스토어에 없는 컨텐츠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어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원래는 공식 스토어에 없는 이런 거 다운받을 때는 보통 사이드 퀘스트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까지 같이 이용을 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됐는데, M랩이라는 게 생기면서 공식 스토어하고도 연동이 돼서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나게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잘한 패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제가 기기 리뷰를 하면 장점부터 얘기하고 단점을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단점으로는 시야각이 좀 좁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밸브 인덱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좁은 편이고 다른 기기들하고 비교해도 조금 좁은 편에 속하긴 해요. 근데 뭐 게임 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고 좁긴 좁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게임 컨텐츠 즐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영상 컨텐츠를 즐기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이거를 쓰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이건 퀘스트2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다른 기기들도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 렌즈 때문에, 그러니까 하얀색 빛 번지는 것 때문에 컨텐츠 보는데 좀 많이 불편하고, 해상도 자체도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보는 디스플레이들에 비해서는 조금 영상이 좀 깔끔하게 보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팬 소리가 들립니다. 영상 소리를 좀 크게 해두면은 거슬리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커스텀으로 헤드셋을 달아놨기 때문에 지금은 안 거슬린데, 이게 없이 그냥 일반 기본 상태로 사용하시면 이게 팬 소리가 생각보다 거슬립니다. 영상 컨텐츠 즐길 땐 보통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할 텐데 팬 소리가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이건 단점이자 장점으로도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OLED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LCD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진득한 느낌이 없고 블랙 부분이 완벽한 블랙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장점입니다. LCD이기 때문에 모기장 현상 자체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디스플레이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실제 느껴지는 선명함의 느낌 자체가 훨씬 더 이쪽이 높아요. 이게 해상도가 높다는 게 지금 현존하는 VR 기기들 중에서 상위권이에요. 물론 최상위권에는 파이맥스나 리버브 G2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걔들은 솔직히 디스플레이 몰빵한 제품들이라 나머지 부수적인 단점이 너무 많은 제품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다른 밸런스도 다 좋으면서 디스플레이 해상도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선 단독형인데다가 스테이션이 필요 없는 제품이에요. 이게 무선에다가 단독형이라는 게 진짜 이게 압도적인 장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제가 밸브 인덱스를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오큘러스 퀘스트 1 때는 기기의 나머지 부분 완성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그냥 밸브 인덱스를 대부분 썼었는데, 나머지 부분의 완성도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보니까 퀘스트 2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 2시간 배터리에다가 엘리트 스트랩 달면은 2시간 추가 정도로 배터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10,000mAh짜리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곱하기 2가 돼요. 그러니까 8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타임 자체가 굉장히 길죠. 단독으로만 써도 진짜 솔직히 근데 4시간만 해도 VR기기 쓰고 게임을 하시면 4시간도 깁니다. 길어요. 그래서 이것만 쓰셔도 진짜 충분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PC에 연결해서 하는 무선 PC VR 뭐 버추얼 데스크탑 같은 걸 쓰든지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거기에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에 4시간이라고 했죠? 곱하기 2 하면 8시간 사용할 수 있고, 보조 배터리 10,000mAh짜리 추가로 단 상태로 하시면 16시간 진짜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여튼 배터리 타임 자체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 어플들 자체도 예전에 퀘스트 1 때에 비해서 그래도 게임이 이제 훨씬 많이 나와가지고 즐길 거리가 훨씬 많아져서 PC 없이 무선으로만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사용할 게 많다는 거. 그리고 PC VR 제가 얘기를 했는데, PC VR이라는 거 말 그대로 얘가 이제 단독형으로 프로세서가 들어있어서 이것만으로도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지만,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 VR 기기들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가 공식적으로는 오큘러스 링크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랑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버추어 데스크탑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오큘러스 링크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정품 제품이 109,000원, 서드파티들은 한 3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튼 저는 유선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무선으로 쓰는 게 추가적인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무선의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선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무선으로 쓰는 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앱이 버추어 데스크탑이라는 앱인데, 이게 세팅을 조금만 잘하시면 이게 무선으로 연결된 건가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레이턴시 자체도 꽤 낮아가지고, 제가 방송한 거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세이버 같은 경우도 진짜 엄청 어려운 그런 랭크곡 수준이 아닌 이상은 즐기는 수준으로 전혀 문제없이 플레이가 가능하고, 리듬게임이 가능하면 다른 게임들은 진짜 문제없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능 중에 하나 더가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기기하고 손만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핸드 트래킹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큘러스 퀘스트 1 끝물쯤에 나왔었나? 실험 기능으로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 나오고부터는 정식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게임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물론 좀 잘 만든 게임들은 뭔가 좀 잘 되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불편하긴 해서 컨트롤러를 써먹는 쪽이 좀 더 낫긴 하지만, 핸드 트래킹으로만 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 몇 가지 있는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써보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긴 해요. 이 핸드 트래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기술이긴 한데, 페이스북에서 이 핸드 트래킹을 진짜 압도적인 퀄리티로 구현을 한 개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손목 컨트롤러 같은 손목에 장착을 하는, 여기 지나가는 신호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감지를 해가지고 손에 인식을 구현을 하는 그런 컨트롤러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핸드 트래킹을 지원한 게임들이 지금 계속 많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그런 컨트롤러들이 저 정도로 정확하게 컨트롤링이 되는 컨트롤러들이 나왔을 때 바로 지원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게임들을 그냥 만들어가는 단계, 그리고 조금 더 핸드 트래킹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냥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장점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단점이라 하기도 애매한 게, 풀 트래킹이 되긴 해요. 되긴 하는데 임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세팅을 해두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 막 세팅된 게 다 날아가서 좀 새로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돼서 불편하긴 하지만 풀 트래킹을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 같이 사용해가지고. 근데 풀 트래킹 자체가 VR 챗 말고 쓰는 게임이 있기는 한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조금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뭔데 뭐 순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나 말이 달아났냐 또 하시면, 오큘러스 퀘스트 1도 제가 이제 몇 가지 개선을 해서 쓰긴 했지만,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바로 안면 압박이에요. 이 광대 쪽 압박,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심한데, 유저들 피셜로는 오큘러스 퀘스트의 이 핏, 이 앞에 받쳐주는 이 핏 모양이 서양인 기준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동양인 기준의 평범한 얼굴 두상에는 맞지가 않아서 이마 부분이 받쳐지지 않고 붕 뜬다. 그래가지고 이게 광대 쪽에 무게가 쏠리면서 이쪽이 압박이 심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마 부분을 채워줘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지지가 되게 만들어주면은 편안해진다 해가지고, 기본적인 핏팩에서는 헤드 그 운동 머리띠 같은 거 쓰고도 해봤고, 이 사이에 뭐 채우고도 해봤는데 확실히 개선이 많이 됐었어요. 이제 그거 말고도
이 핏팩 자체를 3D 프린터 같은 걸로 뽑아가지고 유저들이 직접 판매를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제가 구매해서 장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폼 같은 경우도 가죽 폼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폭신폭신한 느낌이 나게 따로 추가로 구매를 했고, 여기 헤드셋 같은 경우도 제가 혼자 게임할 때 솔직히 그냥 기본 달린 거 써도 상관은 없는데 방송 같은 거 할 때는 스피커로 틀어놓고 쓰다 보면은 마이크에 그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딱 들을 수 있게 헤드셋, 요거는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요건 이제 상용 제품에 3D 프린터까지 겸해가지고 제작이 된 그런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요것도 앞에 가죽폼 구매한 VR 커버라는 곳에서 구매한 가죽 머리 받침이라고 보시면 되고, 헤드셋 쪽에서는 이 정도 커스터마이징이 끝이고요. 컨트롤러 부분에서는 컨트롤러 기본만 써도 나쁘지는 않은데 손에 계속 잡고 하다 보면 피로감도 있기도 하고 날아가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너클, 손 자체 고정을 시켜주는 너클 그립을 만들어주는 그립 제품도 구매를 했습니다. 네, 이건 필수템. 그래서 제가 이제 총 구매한 액세서리 비용만 해도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저는 방송용으로 추가로 구매한다고 무선 마이크도 구매를 했었어가지고 거의 진짜 한 40 얼마를 사용을 했었는데 본체 가격이랑 맞먹죠? 물론 여러분 기본만 사용하셔도 충분한데 제가 이 액세서리 중에 가장 추천하는 액세서리는 이 핏팩, 그러니까 오큘러스 퀘스트 핏팩을 구매를 했잖아요. 그거 사지 마시고 이런 3D 프린터로 파는 이런 거를 추가로 사든지 아니면 도면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3D 프린터로 뽑아 쓰든지 해서 이거는 진짜 무조건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키그립, 이거 두 개만은 진짜 꼭 사세요. 이 두 개만 사셔도 퀘스트 2 사용했을 때 진짜 압도적으로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좋아요. 그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진짜 좋습니다. 가성비 좋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지, 무선의 스탠드얼론으로도 되지, 뭐 진짜 빠질 데가 딱히 없는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개선해야 될 점들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핏팩 추가로 나왔는데 조금 더 확장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게 여러 가지 두상에 좀 맞는 형태로 판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너클콘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진짜 네이티브로 만들면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IPV 설정을 좀 세부적으로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너프가 된 거였죠? 퀘스트 1은 애초에 세부적으로 설정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2 와가지고 얘가 3단계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애매하게 낀 IPV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해졌어요. 물론 그 IPV를 중간에 이렇게 놓으면 사용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건 아니라서 요거는 다시 세부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헤드셋, 요거를 좀 좋은 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본형 자체에서는 원래 사용하던 여기서 소리 나온 거 그대로 써도 되는데 엘리트 스트릿 같은 이런 액세서리로 파는 이런 데다가 추가로 얹어주던지 아니면 추가 액세서리로 판매를 하던지 해서라도 네이티브로 된 그런 헤드셋을 구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뒤쪽 부분 같은 데다가 카메라를 이제 추가로 달아가지고 뒤 트래킹도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주 사용할 일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자주 사용하는 게, 비트세이버 같은 경우는 앞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거나 이러면은 이게 튀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있고요. FPS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무기 같은 경우를 이제 백팩에 넣거나 아니면 꺼내거나 막 이런 모션들을 할 때도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FPS 게임 어느 걸 하든지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애초에 뒤쪽은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게 모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지. 파블로프 할 때도 잘 안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할 때도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뒤 인식 트래킹이 좀 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 트래킹 기술도 추가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좀 욕심인 것 같은 게 애초에 풀 트래킹 컨텐츠 자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리고 충전도, 이거는 비용이 좀 나갈 수 있으니까 추가로 판매를 하든지 해주세요. 지금도 오큘러스 인증까지 받은 앵커 제품이 있기는 한데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 헤드 부분 같은 경우도 충전이 여기를 꼽아가지고 하는 충전이기 때문에 엘리트 스트랩이랑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트랩은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잘 지원이 되는 그런 걸 네이티브로 좀 만들어가지고 팔아주세요. 그리고 오큘러스 링크 무선도 제발 좀 빨리 내주세요.
버추어 데스크탑이 참 좋기는 한데 그래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링크 유선을 봐서는 네이티브도 좀 별로일 것 같긴 한데 좀 잘 만들어가지고 오큘러스 링크 무선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OLED로. 근데 이거는 뭐 가격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OLED 디스플레이 단가가 좀 나중에 맞춰지거나 하면 OLED 아니면 혹시나 미니 LED 같은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은 그 정도. 좀 많네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하는 게임 세 가지. 첫 번째로 당연히 비트세이버. 이건 국룰이에요. 비트세이버는 한번 해보시면은 아 재밌다. 이거만큼 재밌는 리듬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스톨윕. 이것도 리듬게임이긴 한데 이건 총을 쏴가지고 하는 거라서 약간 총 쏘는 재미하고 리듬게임하고 둘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블래스톤? 이거는 1대1로 그 무기 가지고 막 맞고 총 쏘고 해가지고 하는 대전 게임인데 이것도 앉은 자리에만 할 수 있어가지고 멀미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추천드린 세 가지 게임은 전부 다 화면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임들이 아니라서 멀미 없이 할 수 있는 게임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까지 오큘러스 퀘스트 2 사용기였고요. 이번 연도에 좀 소식들이 많이 나왔어요. 페이스북에서 개발하고 있는 손목 그 컨트롤러 그것도 있고 밸브에서는 인덱스 무선 또 나온다는 얘기가 돌고 있고 그건 뭐 루머 수준인 거고 뇌파 컨트롤러 뇌파를 이용해가지고 컨트롤러 하는 진짜 미래지향적인 그것도 개발하고 있다고 그건 오피셜로 나왔죠? 애플 VR 이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그것도 소식이 있고 향후 한 4년 5년 이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VR이 확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기대가 되네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